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선생님 이런 거 아예 처음이라 그러셨죠? 네네. 너 어떡하냐, 나 나오는 말이 좀 버라이어티한데. 왜요? 선생님이요, 내 사주를 놓고 보면은 내가 인간열입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밤에 비단 옷을 입어야 되는 사주고, 제가요? 네, 인간열입을 해서 내가 풀어 살아야 되는 사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일은 하시죠? 네. 무슨 일 하세요? 그 미용 그렇죠?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승에 차세요?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올해 들어오시면서 지금 내가 뭔가 변화를 하기보다는 적응을 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 때가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왜 나는 선생님이 결혼했다 소리가 나오죠? 결혼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는 선생님이 내 본부리가 아니라 남의 다른 부리가 같이 묻어있는 형국이라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만 틀어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뭔가 망가지고.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 가끔 가다가 악의지 나네요. 흔히 말해 애처럼 괜한 거에 때를 쓴다던가, 괜한 거에 집착을 한다던가, 내가 갑자기 단기 땡긴다던가, 막 폭식을 한다던가. 왜 선생님 옆에 엄마 엄마 하면서 하나가 따라들지? 혹시 좀 이렇게 가슴에 묻은 적 있으세요? 한 번? 두 번? 근데 이상하게 한 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아예 하나가 그렇게 따라드는 경우.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내가 괜한 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또 웃긴 게 선생님은 왜 내 속에 다중인가 봐. 하루에도 12번씩 변해. 막 짜증도 났다가 못도 났다가 막 갑자기 눈물도 났다가 막 희덕거리고 기분 좋아졌다가. 근데 선생님 옛날 시댁이라 그래요. 23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언제 결혼했어요? 그죠. 23세 내 본부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성 다르고 본 다른 부리에서 신이 넘어온 거라. 선생님 신병이야. 네? 신병이라고요. 내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게. 그럼 저도 이런. 아니요. 무당을 할사주는 아니에요. 충분히 선생님이 미용이라는 업을 하면서 풀어갈 수는 있다 그래요. 근데 26, 6기점이라 그래요. 몇 년생이세요? 94년생. 그죠, 26이죠. 나 되게 잘 보지. 26기쯤 들어가면서 인생의 전환점. 근데 저기 밖에 계신 분이 네. 만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랑 동거하네요. 맞아요. 동거하죠. 근데 저분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나 봐. 되게 아껴주나 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자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선생님이 어쩔 때는 저 사람한테 가슴에 못을 막 받는다 그래. 막 흔히 말해 육두문자까지 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죠. 정말 비수 꼽는 말을 막 한다 그래요. 어쩔 때. 근데 저 사람은 그 아픔 다 겪는다 그래. 그러면서도 선생님을 안아준다 그래. 결혼해도 괜찮아요. 저런 사람 만났어야지. 참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시면 돼요. 걱정이 되는 게 부모님들은 같이 사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이제 저쪽 집에서는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그런 거. 근데 큰 문제는 안 될 거라 그래요. 왜냐 저분이 카바 쳐요. 왜냐 저 집 구석도 죄송해 저 집 구석이라 그래서 네. 저 집도 네. 아들이 내가 낸댄 거라 엄마 부모님 이겨먹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저분은 선생님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오늘 이거 방송 나가서 저분이 봐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이 있으시지만 그 아픔을 저분이 그래도 내 고통도 감수하면서 선생님을 안아주는 거라. 근데 한 가지만 내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예전 과거 그분의 부리에 조상과 신이 아직도 선생님한테 넘실거린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람 간에는 내가 합법적으로
그냥 서류에다 도장 찍고 남남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지라 그 시댁부리에 전 시댁부리에 그러한 귀신들이 자꾸만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선생님 굿 좀 하세요. 어디를 그, 가서든 굿 좀 하세요. 그쪽에서 온 거. 네, 내 본부리는 얌전해. 근데 전신랑도 개차반이었는데 생양아치였네. 근데 사람 얼굴이 있고 그런데 조상의 얼굴이에요. 그 집도 시엄마도 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여자로서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시아빠가 하도 날라리였어서 하도 한량이었어서. 그걸 해야 선생님의 영석한 머리가 다시 돌아와요. 요즘 선생님 괜히 멍해.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또 그런 일이 좀 생길까 봐.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뭐 하는 일이나 그런 거랑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근데 저기 밖에 계신 분은 선생님 다 지금 이런 말하기가 참 웃긴데 네. 두 분이 자 이제 다 같은 우리 성인이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말을 할게요. 사람의 합도 참 좋아요. 겉궁합도 겉궁합이지만 속궁합도 되게 잘 맞는다. 선생님 좀 늦게 느끼죠? 네. 근데 저분은 이 죄송해요. 본 게임보다 선생님은 전반 작업을 더 잘해줘야 되네. 제가요? 어, 선생님이. 저분한테요? 아니 저분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은 본 게임도 본 게임이지만 전반 작업을 좀 잘해서 스물스물 올려줘야 네. 본 게임 시작할 때 와! 이게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저분은 선생님이 그걸 알고 되게 잘 맞춰주려고 그래요. 근데 또 선생님도 두 분이 약간 변태기가 있나? 의외로 또 이게 잘해준단 말이야. 그런 것도 나와요? 별거 다 나와요. 하다못해 남자친구 꼬추에 점 있는 것도 나와.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그러게 서로의 거궁합도 거궁합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참 좋고 근데 이러한 속궁합도 참 잘 좋다 보니 두 분이 잘 맞는 합인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아기도 같이 정리를 좀 하는 거죠. 선생님의 그 전 그 부리를 정리를 하면서 같이 정리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해 극락세로 인도환생 할 수 있게끔 하늘로 올라가게끔 돌봐줘야죠. 근데 그 집 부리의 조상과 이 신주를 끊어내고 흔히 말해 선생님이 지금은 누더기 헌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저 집에 시집을 가는 게 맞는 거죠. 굿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그런 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요. 많이 비싸요. 특히나 저는 더 비싸요. 근데 그거는 지금 카메라를 끄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당들마다 다 그런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끄고 밖에 나가서 우리 편하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다 하신 다음에 네.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나오나요? 그 집이 잘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그 지금 이사한 집이요 선생님 뭔가 모르게 밑에가 좀 시끌시끌하다는데 어디로 이사했어요? 뭐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에요? 뭐 빌라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2층이거든요. 1층에는 집이 없고 주차장? 네, 주차장. 그러니까 밑이 좀 시끌시끌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끌시끌한가 봐. 근데 선생님이 의외로 밤에 잘 때 좀 그런 게 좀 예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흔히 말해서 뭐 인이어라 그러나 뭐 이런 걸 좀 착용을 하시던 뭐 하시던 근데 거기에서 평, 집을 사서 간 건 아니시죠? 네, 평생 있을 건 아니니까 한 한두 해 정도 이제 그 계약 기간 끝나면 옮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조금 고층 사세요. 끝날 건가요? 저 할 말은 다 했고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